안녕하세요. 강포동하우스의 강집사예요. 오늘은 전 영상에 이어서 포메리안의 성격에 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컨텐츠예요. 그리고 일반인인 강집사가 지인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본 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교육 팁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전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면, 포메리안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키운 품종으로서 현재 국내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은 품종 중에 하나이고, 희귀한 모색의 화이트 포메리안이 국내에서 유독 더 많이 보이는 이유와 실제 포메리안이 널리 알려진 성격에 대한 부분을 스피치 그룹의 유전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내용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제가 배지를 키우면서 느낀 포메리안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인 전문가 조언 중에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말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포메리안은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강아지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포메만 무조건적으로 성격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책을 하거나 애견 카페에 가면 순한 품종이라고 알고 있는 강아지들도 사나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이런 사나운 경우에는 제가 그 강아지들의 견주님을 평가할 순 없지만 그래도 본인 강아지들한테 많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강아지 성격은 견주의 책임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지로 예를 들면 배지도 처음에는 안 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엄청 많이 물었어요. 자다가 귀를 물어서 피가 철철 나서 저는 깬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배지는 절대 물질 않습니다. 손에 입을 대면 피하거나 하품하는 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식을 줄 때도 손에 입을 닿지 않으려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입질 교육 방식은 듣는 분들에 따라서 싫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한테 차라리 코 딱밤을 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입질을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같이 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얼굴을 딱 잡고 코 딱밤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살살 때리면 장난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세게,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입질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배치가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물어뜯지 않게 됐어요. 두 번째는 고집이 세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정말 많이 동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배치는 실내에서 잘 안 짖는 편이거든요. 근데 간식을 준비하거나 화장실에 다녀와서 간식을 달라고 하거나 그 외에 다양하게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가 되면 줄 때까지 짖어요. 혹은 안 짖는 경우에는 멀리 거리를 둔 상태에서 줄 때까지 절 쳐다봐요. 정말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고집이 센 부분은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가 말해줬던 교육 방법 중에 제가 선택한 건 무시하기였어요. 지금의 배지는 고집을 많이 부리진 않아요. 포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만 무시하기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강아지가 성량이 작으면 되게 할만해요. 하지만 성량에 따라서 견주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에 선뜻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적대성이 강하다는 주제예요. 이것도 꽤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배지는 타인에게, 특히 사람에게 먼저 짖거나 성질을 부리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강아지들이 근처로 오면 적대성을 드러내는데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게 본인과 비슷한 덩치의 강아지가 오면 무시를 하거나 봐주는 식이에요. 근데 본인보다 분명히 덩치가 큰데 그런 강아지가 본인한테 다가오면 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짖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싸우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 제가 포메리안은 본인들이 덩치가 작은 걸 알기 때문에 겁이 많아서 공격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 배지를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무서우면 짖기만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싸우려고 들거든요. 저희 배지를 보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네가 덤벼 감히 나한테? 이런 느낌이에요.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본인 강아지가 배지한테 다가왔다가 공격을 당하면 쫄아가지고 가까이 못 오는 걸 보시면서 신기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조그만 놈이 겁도 없이 덤비네 라고 하면서 넘어가세요. 워낙에 덩치가 작다 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시는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공격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격성에 대한 부분은 사회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저는 이 사회화 훈련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사회화 훈련을 위해서 했던 게, 집 근처에 있는 애견 카페를 자주 갔어요. 월 3회에서 4회 정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갔어요. 애견 카페에 가서 같은 강아지들을 만나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자기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세게 물거나 약하게 물거나 장난을 치거나 하는 등의 에티켓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배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격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가장 큰 거는 배지가 본인이 강아지라는 걸 인지를 하면서 행동이 많이 교정이 됐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적대성이 높고 공격성이 높은 부분들, 그 다음에 고집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와 훈련 덕에 교정이 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배변 훈련 등이나 이런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집사는 정말 사회와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견 카페에 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강집사가 주관적인 시점에서 본 포메리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사람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강아지들도 강아지들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견주가 어떻게 케어를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포메리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